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서 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멋있는 일을 벌렸죠. 그죠? 자, 5일선 올라타면서 다시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거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조정했는데 5일선을 강하게 올라타면서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면 주식이 이제 조정 국면이 마무리돼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잠깐, 그럼 수급들은 어떻게 들어오나? 보겠습니다. 투자 종합을 보면, 오래간만에 그 쌍끌이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가다보면서 예,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런데 연기금이 걱정입니다. 올해 8조를 까먹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8조를 까먹는데 아직도 매수를 하지 못하고 저렇게 돈을 갖다 어디에 쓰는지 참 답답할 정도로 매수를 못하고 있죠. 자, 그 돈을 다 날렸나요? 이게 걱정이죠. 자, 오늘 기관 오래간만에 외국인하고 기관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사면서 우리 회원들이 수익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럼 어떤 종목들이 나가는지 같이 보시죠. 자, 오늘도 역시 유나이티드 제약이 흡음으로다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지금 여기까지 상한가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상한가를 또 나갔죠. 자,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또 그동안에 엄청나게 있던 오늘 그 가장 핵심 뉴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FDA 승인을 해줬다. 뭐에 대해서 이제 혈장 치료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확실하게 치료를 받아서 믿을 만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혈장 치료제의 대표적인 종목이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오늘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죠. 녹십자가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시노팩스입니다. 시노팩스는 역시 갭상승으로 나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혈장 치료제는 지금 개발 중에 계속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들고 가야 될 것이고요. 그 개발이 완료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사람들의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 혈액을 통해서 혈장을 분리하고요.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해서 이제 그것을 환자에게 치료하는 이런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누구냐면 바로 셀트리온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고요. 임상이 영국에서 했다고 해서 오늘은 어떻게 됐죠? 오늘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하나가 이제 항체 치료제는 그래서 우리는 셀트리온을 안 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나요? 자, 넘어가지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거 했던 비대면으로 인해서 계속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해서 계속 참잘 나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도 나왔나 모르겠는데,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이 또 강하게 나왔죠. 이렇게 제약바이오 주도주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잘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전기차 당연히 테슬라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상당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삼성 SDI, 이거는 뭐 대장이니까 삼성 SDI, 그 다음에 또뭐 종목이 여러 개 많은데 특히나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간 종목을 보니까 대주전자들이 더 올랐네요. PNT도 역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택트 비대면으로다가 지금 얘도 전기차가 당연히 주도주로 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가장 핵심이 될 것은 아마 중국의 그 홍수가 과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충칭의 반도체 공장인 디스플레이 공장인 BOE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공장인 칭화유니가 과연 물에 잠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가 달라지겠죠. 자, 예의주시하시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보면서 여러분은 투자에 만전을 기하면 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는 주춤했지만 전기차 주도주로 가는 전기차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5G 장비주들은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갔죠. 서진 시스템을 비롯해서 저희는 아무리 사지도 못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사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가치주를 하느냐, 성장주를 하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갈등을 가져온다고 그럴까요? 그럼 많은 전문가들도 성장주 투자를 뭐 강조하고 가치 투자를 더 강조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가치주가 성장을 해야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가치주가 싸다는 이유로만으로 가치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기업,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가치주를 산다면 여러분은 대박을 낼수 있다. 그것이 경기 순환매 측면에서도 보면 경기 민감주인 지금 철강,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하락한 반면에 업종이 더 크게 하락한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지금 2016년 순환매로 오면서 그것은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그죠?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카카오 네이버가 아직도 계속해서 가고요. 특히나 이제 또 오늘 교육 정보도 학교를 지금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종목에서도 오늘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의 카카오와 네이버는 아직도 이 가, 저, 조정을 안 하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림에듀가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아이스크림에듀가 오늘은 상당히 강하게 또 조정받다가 나가는 모습이 16%나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죠? 원택트 관련주로다가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인기 그리고 다음에 수요가 커질 거. 그 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종목들이 원격 회의 종목들도 같이 나간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훑어보면서 어떤 원격 회의 관련 종목이 화상 회의가 종목이 알서포트라든지 이런 걸볼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또 신고가를 냈죠. 거기다가 ECS 상한가까지 갔다 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원택트 관련주로다가 이제 화상 회의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걸 상당히 강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 민감주인 철강 금융 이런 것들은 지금 쉬고 있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제약, 그 다음에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이 카카오, 뭐죠, 박스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거시경제 환경상 성장수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면서 가장 가치주를 무조건 버리고 성장주만을 사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치주가 성장한다는 생각, ROE가 꾸준히 성장한다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가치주를 사되, 그죠? 그것이 성장 속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기업은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주느냐 못 주느냐가 결정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투자가 그래서 기본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투자가 기본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투자가 수익이 커지지 못하는, 특히나 이제 초보자들은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 강의를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이 장대 음봉이면 무조건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라는 것은 하락방향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아, 내 종목은 안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더 사는 그런 우를 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가 매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또 매도가 쉬운 거고요. 매도가 수익 나서 그것을 자를 수 있을 때, 고평가 났을 때 자르는 기본 가치를 공부해야 된다. 투자의 기본 요령을 사실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투자자들을 질문해 보면 어제도 매수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내려가는 종목은 얼른 자르고, 그죠?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그러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내려가는 종목은 얼른 자르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보유해서, 그죠? 본전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는 물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은 수익 깎아먹을까봐 얼른 자르고 길게 멀리 가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꾸준히 실적을 믿으면서 차트가 주가가 잠시 조동하더라도 큰 추세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강력 보유로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조지표를 갖고서 뭐 어떻게 뭐 돈을 덜 벌겠다 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조지표는 그냥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평선과 그 다음에 뭐죠? 매물대하고 그 다음에 수급, 이 정도가 충분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먹어서 나한테 그죠? 뭐 미네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서 기본이 안 돼 있을 때 많은 손실, 수익 보는 방법을 매수하지 못해서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 가져갔을 때 큰 수익을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매수, 매도 방법을 배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동안에 조정한 거에 대한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봐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오일선을 나타내면서 지난번에 조정한 만큼, 그렇죠? 이만큼 조정한 만큼의 다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지지하면서 정배열을 만들고 나가는, 그죠? 아직도 그래서 시장은 하락 국면이 아니라 상승 국면으로 가야 된다. 참 요 모습이 그대로 있죠. 그죠? 요걸 보면 그대로 하락 모습이 똑같이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제가 정배열 가면서 20주선, 60주선을 가는 것은 큰 상승장으로 가는 아예 괜찮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종목을, 올라가는 종목을 수익을 극대화하고요. 내려가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본전을 찾고자 자꾸만 더 사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셔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죠? 늘 그렇게 안정적으로 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투자를 정석으로 가는 길을 하나씩 배워서 내 것으로 원칙을 만들어 갈때 여러분의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잊지 마시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어디서 나갔는지,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젠을 포함해서 대장주들이 셀트리온 엘스케어를 비롯해서 시젠, 알테오젠, HLB,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 그다음에 뭐그 KDM, 뭐 시가총액,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KMW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나갔고요. 이제 힘들어 하는 것이 이제 비대면 기업들,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뭐죠? 쇼박스라든지, 이런 영화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실적이 좋아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융주라든지, 그죠? 은행주, 전체적으로 금융주, 증권주를 조금은 좀 제외할 수도 있었지만, 보험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직 갈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그죠 한화생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죠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주도주로 가는지를 제가 알려준 대로 거기서 여러분이 매수해야 수익이 커진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지. 그래서 강세장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큰 수익을 놓치는 투자는 하지 마시라.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하나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서 끊임없이 종목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 얘가 나가야 되는지, 어떤 펀더멘털이 좋아지는지, 종목에 대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여러분이 분석할 때 종목에 대한 이해가 가고 이 업황이 앞으로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 또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떻게 좋아져 수익이 커질지 그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갈때 수익은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끊임없이 분석하라. 또 부실 종목을 사지 마라. 그런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좋은 정보를 원한다면 언제나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